할렐루야.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암송할 말씀, 자만 18장 21절을 암송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하기두번 울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색깔로 표현하면,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화려한 색깔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조금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남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도 그 모습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초막 세설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를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서서 검으로 대제사장이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용기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제자임을 알아본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예수의 도당이라 하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고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도 주님을 배신한 후에 내가 무제한 피를 팔아 범죄하였다고 자기의 죄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그 결과 주님과의 교제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론 유다도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베드로처럼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한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요. 회개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